24번 오존 처리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네요. 자, 우리 오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우리 살균제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뭐가 좋아요? 살균력도 좋은데 그게 산화력이 좋아서 살균력이 좋은 거죠. 누구보다 좋나요? 이온보다, 아니 그 염소보다 훨씬 더 살균력이 좋아요. 염소보다 커요. 자, 그래서 산화력도 강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어때요? 산화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난분해성 물질을 생물분해 가능한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맛이라든가 냄새 제거까지도 할 수 있는 애. 얘가 오존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염소가 가지고 있는 잔류성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수 처리를 할 때는 잔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염소를 병행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염소랑 차이가 이거죠. 바이러스를 염소는 제거하지 못하는데 오존은 불활성시켜서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오존의 이제 단점이 뭐예요? 오존은 네, 얘가 너무 반응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제품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처리하는 정수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존을 발생시키는 오존 발생장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오존을 그대로 내보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오존을 처리하는 배오존 설비까지도 필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많이 들겠어요? 전기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동력비 혹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1번 볼게요. HOCl, 얘는 우리 염소할 때 나오는 이제 유리잔류 염소죠. 얘보다 강력한 환원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산화력이 강하다 했죠. 그래서 강력한 산화제입니다. 산화력이 강하면 산화제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오존은 네, 위험하니까 혹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공장에서 못 만든다 그랬죠? 현장에서 생산해야 되고, 3번 네, 생물분해 불가능한 어려운 건, 그러니까 난분해성 물질을 생물분해 가능한 걸로 전환하더라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오존에 의해 처리된 처리수는 접촉조의 입상활성성 속으로 통과시키는데요. 활성단에 부착된 미생물은 오존에 의해 일부 산화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키게 된다. 이게 뭐예요? 생물분해 불가능한 거를 이제 가능한 걸로 만들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산화시켜서 유기물을 산화돼서 이제 무기물로 분해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5번 1차 침전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1차 침전지의 우리 설계 재원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 기억해야 될 거 보니까 여기 지금 표면 부하를 계획일을 최대 오수량에 대해서 네, 25에서 40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차 침전지 네, 이거 분류식인지 함유식인지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25에서,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에서 70. 그 다음에 함유식 같은 경우는 25에서 50이에요. 그래서 요 범위에 일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3으로 제가 두겠습니다. 확실히 틀린 게 있는지 보자고요. 2번. 슬러지 제거기를 설치하는 경우 침전지 바닥 기울기, 요거는 얼마로 해줘야 되나요? 침전지 바닥 기울기는 네,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 사이로 해줘요. 근데 여기 지금 틀렸죠.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로 돼 있죠. 이게 아니죠. 100분의 2로 완만하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확실히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 다음 특별 기울기 60도, 유효 수심은 2.5에서 4m, 그 다음에 침전 시간은,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침전 시간은, 그러니까 체류 시간, 침전 시간 2에서 4시간. 그 다음에 여유고는 40에서 60cm. 이렇게도 정리를 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정리를 해 주세요. 네, 26번 계산 문제네요. 요거는 어떤 계산 문제예요? 지금 건조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슬러지 탈수 농축 문제예요. 자, 우리 슬러지 탈수 농축할 때 수분은 바뀌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네, 탈수 전으로 혹은 농축 전으로, 건조 전으로 TS량은 안 바뀌죠. 자, 그래서 우리 TS량이 같다는 걸로 풉니다. 자, 첫 번째 지금 SL1, 그러니까 처음 건조전 슬러지가 200kg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형물 농도가 16.5%래요. 그러면은 전체 슬러지
200kg 중에 고용불 농도 0.165를 곱하면 뭐가 돼요? TS1, 그러니까 건조 전에 고용물의 양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건조시키고 나서 봤더니 수분이 20%래요. 그러니까 함수율 2, 그러니까는 건조 후에 함수율이 20%란 얘기죠. 자, 그럼 우리 SL2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면은 SL2의 1 빼기 함수율을 빼주면 이게 TS2 값이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산해서 우리 건조 후에 슬러지량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SL2는 얼마예요? 200 곱하기 0.165 나누기 1 빼기 0.2 해서 계산을 했더니 41.25kg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이 건조 후에 슬러지량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제거된 수분량을 물어보고 있죠. 자, 슬러지가 처음에 얼마 있었는데 200kg 있었는데 지금 뭐 한 거예요? 건조시키고 나서 얼마로 줄어들었어요? 네, 41.25kg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없어진 만큼, 이 차이만큼이 뭐예요? 제거된 수분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제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제거된 수분량은 SL1 200에서 이제 줄어든 SL2 값 41.25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158.75가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